자, LGIBM, MBC 게임 팀 리그. 이제 1대0으로 슈마지오와 KTF의 앞선 가운데 2라운드 경기를 맞게 됐습니다. 이재훈 선수와 맞서는 새로운 선수, KTF 측에서는 이훈재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훈재 선수의 테란. 과연 메카닉에게는 얼마나 또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지 많은 네.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재훈 선수와 이훈재 선수의 대결. 이재훈 선수는 김정민 선수를 잡아냈기 때문에 대테란전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 더 상승해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이훈재 선수를 맡게 되죠. 네, 출발이 좋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토네이션 X노트에서 또 이훈재 선수를 맞아서 정말 만만치 않은 저력을 보여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런 팀리그 경기에서나 아니면은 테란전에서의 어떤 이런 경기를 계속해서 승리를 해가면서 대테란전의 최강자라는 명성을 이재훈 선수가 찾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네. 자, 이재훈 선수와 이훈재 선수의 2라운드 경기입니다. 2라운드 경기는 데토네이션 엑스노트 경기 맵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경기 맵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 맵에서 프로토스 대 테라는 한 경기밖에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검증이 덜 된 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프로토스 대 테란, 테란이 1승, 프로토스는 1패를 기록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반대로 저그 대 프로토스에서 프로토스가 2승을 거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홍진호 선수보다 그 이훈재 선수가 더 낫다는 생각을 한 것이 KTF의 입장이 아닐까 싶고요. 일단 이 맵은 형태를 딱 보면 어느 정도 테란이 안마정 멀티적 확보하면서 천천히 센터 지역으로 미네랄 종식 그 파서 길 만들고 자리를 잡으면 어떻게 이길까라는 의문을 처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이재훈 선수가 필살기성 플레이를 준비해왔다는 그런 얘기를 슬쩍 들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이훈재 선수의 메카닉 테란의 특성이라면 역시나 그 유닛 활용 능력과 그 별명은 아까 이승원의 해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살아있는 마린인데 그 메카닉 부대 운영이 요즘은 더 좋은 것이 아니냐 그런 평가가 많기 때문에 네. 이훈재 선수의 또 메카닉 테란 운영 능력을 한번 더 지켜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살아있는 벌초 정도 된다면은 오늘 경기에서는 더 바랄 게 없겠죠. 네. 네. 살아있는 탱크나 살아있는 마인 이런 것도 있죠. 네. 안티벌처 클럽의 회장이신 임성투 선수가 또 슈마지오 속에 앉아있기 때문에 이훈재 선수의 메카닉, 이 능력이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재훈 선수의 상승세, 과연 이훈재 선수가 여기서 멈추게 할 수 있을지. 2대 0까지 놔주게 된다면은 이재훈 선수 입장에서는 오늘 이 막강 KTF를 상대로 해서 3연승, 3킬 이후에 5킬도 한번 꿈꿔봄직한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요. 예, 그렇습니다. 네. 테란이 많이 지금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엔트리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재훈 선수가 두 번째 경기까지 테란을 잡아내는 그런 그 성과를 올리게 된다면은 나머지 세 번째 경기, 네 번째 경기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3라운드까지 만약에 2대 0의 상황에 나왔다 그러면 홍진호 선수가 이제 급히 투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홍진호 선수, 이 저그전에 또 이 홍진호 선수만한 선수가 없다라고 누구나 다 생각을 하실 텐데 이재훈 선수가 이 대저그전에 대해서도 오늘 충분히 준비를 해왔다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재훈 선수가 그리고 홍진호 선수를 프리미어리그 정말 중요한 경기에서 한번 잡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이재훈 선수가 요즘 들어서 테란전보다 저그전에서 성과를 많이 올리고 있는데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는데 여기서 테란전까지 막 뒷받침을 해 준다면 오늘 이재훈 선수의 기세를 말릴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이훈재 선수가 오랫동안 준비하고 이 팀리그에 또 나온 입장이라서 이훈재 선수의 어떤 저력과 그다음에 메카닉 부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물량도 물량이지만 동시다발적인 전투를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뛰쳐나오는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이 프로토스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타이밍보다 조금 한 타이밍 항상 빠르다라는 네. 느낌을 받는 선수가 그런 느낌을 주는 선수가 이훈재 선수거든요. 네. 그리고 또 POS팀에 소속해 있던 이훈재 선수가 최근에 KTF팀으로 이적하면서부터 실력이 급상승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각종 대회 때 보여주는 그런 실력이 와 과거의 이훈재가 아니다 이런 평가들이 많기 때문에 이훈재 선수의 팬들은 확실히 오늘 경기 기대해 보실만 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2라운드 경기입니다. 슈마지오가 1대0으로 앞선 가운데 펼쳐지는 이재훈 선수와 이훈재 선수의 격돌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LG IBM MBC 게임 팀리그 1대0으로 슈마지오가 앞서 있습니다. KTF 그렇지만 막강한 팀이죠. 이훈재 선수가 새롭게 투입이 됐습니다. 네. 자, 선봉으로 나서서 자신의 팀에게 1승을 안겨준 이재훈 선수가 계속해서 2라운드 경기에 바로 책임을 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재훈 베테랑전 1승에 승률을 1승을 더 승률에 더하게 됐는데요. 다시 한번 테란 이훈재 선수를 잡아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네, 이재훈 선수 슈마지오가 1차, 2차 팀리그의 영거프 우승을 할 수 있게끔 했었던 결인차 역할을 했었던 그런 선수 중 하나입니다. 11전 7승 4패 팀리그 전적 아주 괜찮죠. 네. 자, 여기에 맞선 카드로 KTF 팀이 선택한 선수는 바로 지금 보시는 이훈재 선수입니다. 거꾸로 읽으면은 이재훈 좀 비슷하긴 해요. 자, 이훈재 선수 예. 살아있는 마린, 살아있는 벌처 탱크가 오늘 과연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자, 대프로테스전 1승 2패. 아, 여기서 만회를 해놔야 되겠죠, 예. 이훈재 선수도. 그렇습니다. MBC 게임에서는 대프로테스전 성적이 썩 좋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평가가 좋아졌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예, 전체 팀리그 성적 5전 3승 2패로 성적 괜찮습니다. 네. 자, 이훈재 선수와 이재훈 선수가 맞서겠습니다. 슈마지오와 KTF의 2라운드 경기 함께 지켜보시죠. 슈마지오와 KTF와 슈마지오의 2라운드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한시방면의 슈마지오의 이재훈 선수. 자, 7시방면에는 이와 맞서고 있는 KTF의 이훈재 선수가 포진해 있습니다. 네. 좀 재밌는 게 또 그 옵저버 화면이 딱 뜨면 이제 얼라이 창을 딱 클릭해서 상대방의 종족과 색깔을 보지 않습니까? 그 옆에 아이디가 나오고요. 네. 그 최근에 또 슈마지오 건스라는 아이디를 쓰다가 이재훈 선수가 초보 리라는 아이디를 썼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오늘은 슈마지오 리입니다. 네. 그런데 그 또 이훈재 선수는 예전에 그 SM 소속일 때도 웁스 리라는 아이디를 썼었고 POS 팀 소속일 때도 POS 리라는 아이디를 썼거든요. 오늘은 KTF 리입니다. 이거는 슈마지오의 리와 KTF 리 간의 대결이네요. 예. 이훈재 선수 배틀넷 아이디도 아마 리일 겁니다. 네. L-E-E. 그런 아이디 구하기 정말 힘든데. 그러게 말입니다. 예. 게이머들은 꼭 하나씩 있더라고요. 뭐, 러쉬 이런 아이디 네. 갖고 있는 선수들도 있고요. 팬들한테 뭐 선물 받는 경우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어떤 아이디를 쓰고 계시죠? KDJ 예전에 쓰셨었죠? 예. 그것도. 잠시 침묵이 흐른 뒤에. 네. 네. 아, 지금 생각이 났습니다. 공개하지 않으려 했으나, 예. 네. 지금 생각이 났습니다. 네. 예. 자, 먼저 정세를 나서고 있는 이재훈 선수. 그 뭐, 프로게이머들의 배틀넷에서의 비밀 아이디는 참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다. 뭐, 모 프로게이머 아이디는 개그맨이고요. 예. 네, 맞아요. 러시라는 아이디를 쓰는 뭐 테란저도 또 있고요. 네. 뭐 알 수 없는 뭐 노래 가사 아이디를 쓰는 선수들도 가끔 있고요. 네. 아마나 세우기 빠른 시간에 내 스스로 워크하고 있는 이재훈 선수. 이재훈 선수는 뭐 안산짱, 안산토스 예. 이런 거 예전에 썼었습니다. 네, 지금은 안 쓰는 것 같고요. 홍진호 선수의 또 아이디가 굿럭이라는 아이디를 썼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말이 밝혀지면서 다른 아이디를 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이재훈 선수, 예. 앞마당 쪽에 빠른 그 확장 같죠? 예. 빠른 확장을 지금 하면서 확실히 물량전을 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센터 쪽으로 진출해서 상대 진영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이 미네랄로 막혀 있기 때문에 저런 안정적인 확장을 지금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훈재 선수는 역시나 여기에서 생각을 하는 것은 앞마당 확장 기지에 가스가 없기 때문에 센터 쪽으로 나가서 힘싸움에서 이긴 다음에 커맨드 센터를 가스 있는 확장 기지 쪽에다가 짓기 위해서는 역시 벌처 다수를 이용을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상대에게 좀 찌르거나 아니면 유닛들을 마인으로 좀 잡아주거나 이런 식의 플레이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재훈 선수의 선택이 괜찮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예. 러쉬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그리고
테란이 일반적으로 데프로토스전을 임하는 그런 플레이는 역시나 메카닉 테란, 팩토리에서 나오는 병력 구성으로 상대방의 유닛들을 상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렇게 러시거리가 멀면 팩토리에서 유닛이 뭔가 나와서 상대방에게 타격을 주려고 다가갔을 때쯤 이미 다 갖추고도 남았을 만한, 비록 더블 넥서스를 하기는 했지만 충분한 테크가 보유되고도 남을 만한 타이밍이 아무래도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 플레이가 바로 대 테란전 디토네이션 엑스노트라는 맵에서의 필살기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윤재 선수는 지금 반면에 정석 플레이예요. 데프로토스전 투팩토리라는 아주 정석적인 플레이를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빠른 타이밍에 진출을 해가면서 센터 쪽에 먼저 자리 잡아놓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있는 계속 확장 기지를 가져가는데도 역시 투팩토리를 선택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재훈 선수 같은 경우는 그 게이트를 먼저 늘려줬지 않습니까? 투게이트 상태에서 일단은 더블 넥서스를 한 이후에 정상적으로 뭐 로보틱스 올리고 그 다음에 옥토버 토리 올리고 옥토버 뽑은 다음에 게이트를 늘리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늦죠. 네. 예, 상대 벌처가 도착하고도 남아있을 그런 시간이니까 일단은 드라군 사정거리 업그레이드 하면서 상대 벌처가 난입이 됐을 때 막아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유닛들을 생산해 가면서 그 다음에 천천히 로보틱스 올리고 그 다음에 옥토버를 보유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이윤재 선수가 입구를 막아놨기 때문에 프로브로 정찰을 당하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앞에 기다리고 있죠, 지금. 맞으진 않고 있는데. 네. 마린이 나와서 이제 멋지게 쫓아냅니다. 네. 이윤재 선수의 플레이는 아마도 투팩토리 상태에서 벌처, 스피드업된 벌처와, 스피드업과 마이너 그리드된 벌처가 확 치고 나가면서 상대방에게 타격을 주려 할 것이고, 그리고 안마당물 지역에 바로 커맨드 센터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예. 자, 벌써 나왔는데요. 그런 플레이를 아마도 이재훈 선수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3게이트까지 늘리고 지금 옵저버를 보유하기 위한 로보틱스 퍼실리티를 올리고 있는 거죠. 예. 드라군으로 아래쪽에 길목에 일단 방어 라인을 구성을 해놓고 있는 이재훈 선수. 저러면 딱 막히죠. 저러면 딱 막히는데 일단 이재훈 선수가 3게이트 확보를 하면서 역시 물량 위주로 센터 싸움이 이 맵에서는 어쨌든 관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 센터에서 완벽하게 이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뭐 계속 확장 기지라든가 이런 것도 확보를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재훈 선수가 한 발 한 발 앞서 나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다리 앞에서 지금 딱 막히고 말았습니다. 이윤재 선수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 자, 몸으로 막고 있는 이재훈. 아, 하나를 잃었습니다만 끝까지 버티고 있죠. 자, 스파이더 마인 하나 제거했고요. 야, 마인 정사. 자, 이거 안 들어옵니다. 이거는 못 들어요. 예, 뚫기 정말 힘듭니다. 자, 일단 하나가 뒤쪽으로 들어갔는데. 네. 뭐 추가되는 본진 안에 3게이트 있고, 이 정도 체력이면 뭐 프로브로 확 달라붙어서 잡아도 되는 그런 정도인데요. 네, 자, 스파이더맨 하나 심어놨고요. 드라군이 나와서, 아, 일단 바로 잡아냅니다. 네, 뭐 저 벌처에 의해서, 벌처가 심어놓은 마인에 의해서 드라군들이 저 정도 잡힌다고 해서 큰 타격은 아니고, 일단은 테란의 투팩토리가 좋은 것이, 프로토스에게 한 4벌처, 5벌처로, 많이 보던 얼굴이죠? 네, 네, 거듭 말씀드립니다, 많은. 프로토스를 상대로 그 4벌처, 5벌처로 상대 입구 쪽 위협하면서 확장을 가져가기 때문에 확장 타이밍이 프로토스보다, 방어하는 프로토스보다 한 반 타이밍 이상 빠르다는 게 투팩토리의 정말 장점이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벌처로 찌르지도 못했고 프로토스가 확장이 빠릅니다. 이러면 센터 싸움에서 물량을 뒤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프로토스 네. 입장에서. 예, 이재훈 선수의 빌드 오더는 맵에 관한 연구가 상당히, 이루어졌다는 느낌이 드는데 반해서 이윤재 선수는 그냥 일반적인 지상맵에서 쓸 수 있는 무난한 정석 게임 운영이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맵에 관한 특화된 전략을 가져온 선수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분위기 또한 굉장히 이재훈 선수가 좋은 그런 상황이고요. 네. 이재훈 선수가 그리고 문을 열라고 그러죠. 예, 저 지역에 미네랄을 채취하고 있는 이유는 역시나 문을 열라는 그 말씀이 맞는데, 저 지역이 뚫리고 나면 다수의 병력으로 센터 지역에 넓게 진을 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프로토스가 진을 치고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마당 확보되고선 자신의 미네랄로 막힌 지역 뚫고서 나오려고 테란이 맘먹으면 확 들이닥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높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게다가 셔틀까지 지금 보유가 되고 정말 좋은 타이밍에 셔틀 보유가 되면서 드라운도 양산할 수 있는 자원이 확보가 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벌처가 빈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포통 캐논 앞쪽 그다음에 넥서스 옆에다가 포통 캐논까지 건설을 해놓는 굉장히 잘 정돈된 그런 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뭐 공격 준비부터 해서 방어 준비까지 꼼꼼하게 지금 다 하고 있는 이재훈 선수입니다. 이재훈 선수는 그렇고요. 길 좀 더 터줘야지 그 똑똑한 드라운들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윤재 선수 입장에서는
일단은 여기서 탱크 어느 정도 모아가다가 바로 커맨드 센터 그 작대 미네랄 확장기지 쪽에다가 커맨드 센터 하나 더 지으면서 이 왼쪽에 있는 그 가스 확장기지 쪽에다가 날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은 진출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반면에 또 이재원 선수는 멀티 지금 하나 정도 더 확보해도 괜찮습니다. 네. 예. 야, 그리고 아예 뒤쪽으로 돌아와서 이런 식으로 푸시를 하려고 하는 이것이 그냥 액션이라고 할지라도 좋습니다. 이 지금 이훈재 선수는 병력이 앞쪽에만 다 있었거든요. 그 미네랄로 갈라놓은 그 부분에만 그 병력이 있었는데 뒤쪽으로 돌아오는 액션을 보이니까 병력이 자리를 못 잡고 뒤를 쳐다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훈재 선수가 이훈재 선수가 조금 답답할 만한 상황인데요. 지금은 상대방에게 자원자 타격도 못 줬고 유닛 쪽 타격도 전혀 주지를 못했습니다. 자신은 수성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추가 멀티 확보하면서 센터 지역으로 진출하다니 상대방이 더블 넥서스를 하고 나서 그 축적된 자원을 바탕으로 한 물량이 무섭고 그리고 이런 식의 우회하는 공격이 이훈재 선수 입장에서 지금 이보다 더 까다로울 수가 없거든요. 아, 벌처가 여기 들렸던 것 같은데 포통 캐논, 아 그냥 본진으로 지금 예, 회군을 하네요. 중앙의 문은 예. 열려있고 셔틀에서 지금 질럿이 먼저 내렸고요. 본진 안에 공략을 하고 있는데 병력은 거의 다 지금 앞마당 확장이 나가 있습니다. 야, 벌처 그리고 무방비죠. 이 더 길쭉한 그 입구 쪽으로는 못 따라올 것 같으니까 지금 셔틀로 실어 나르는데 어쨌든 여기서 시간 뺏을 수 있다면 프로토스의 네, 두 번째 확장기지는 대단히 안전하게 어,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훈재 선수가 탱크를 뺄까 말까 지금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탱크 그냥 다 올라와야죠. 지금은 중앙의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병력을 함부로 못 뺐는데 네. 자, 탱크 들어옵니다. 이훈재 중앙의 자신의 미네랄 쪽은 문이 닫혀 있었거든요. 그래도 좀 더 과감하게 올라오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고요. 이렇게 된 상황이라면 이재훈 선수는 서플라이 디포 하나, 팩토리 하나라도 부수고 가는 편이 시간 끌기 겸 어느 정도의 정가를 올렸다고 평가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습니다. 아, 4시 방면 쪽에 확장을 하나 운영하고 있고 11시 쪽에도 지금 이재훈 선수 확장하고 있네요. 예, 이런 식의 네. 확장이 대단히 좋죠. 동시다발적으로 센터 싸움에서 이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테란이 못 나오고 테란이 또 추가 확장을 못 가져갔기 때문에 센터 싸움과 센터 싸움에서 이긴 효과와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지금 확장을 하는 것은 뭐 이재훈 선수에게는 나쁘지 않죠. 네. 자, 본진 안에 방어하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예. 이훈재 선수. 중앙 쪽에 이훈재 선수도 지금 문을 열어놨던 것으로 보였는데 이것도 좋습니다. 지금 이훈재 선수 이거 한번 몰아냈으니까 이훈재 선수 입장에서는 그 안 다친 병력을 가지고 예, 진출하는 액션을 보이면서 그다음에 그 커맨드 센터 하나를 더 가져가는 거. 네. 네, 이것도 선택이 좋습니다. 여기서 싸움을 대단히 잘해야 돼요, 이훈재 선수. 예, 이훈재 선수, 이재훈 선수가 최근에 베테랑전 패배를 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뭔가 업그레이드가 좀 됐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플리피콘 워프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의 싸움도 밀리지 않고 있는 치고 내려오죠. 유닛 싸우는 진영 자체도 지금 굉장히 좋을 뿐만 아니라 이러면서 지금 프로토스는 지상군 유지, 그리고 스타게이트가 올라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중앙에 한번 돌파를 시도했다가 오히려 뒤로 밀려나고 마는 이훈재 선수입니다. 예, 이훈재 선수 입장에서는 돌파를 하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센터 쪽에 진출하지 못했다고 그냥 계속 앉아있을 때가 아닙니다. 상대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스타게이트가 올라가고 있는 입장, 그리고 확장 위치는 정확히 전부 다 모두 다 지금 프로토스의 확장을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정말 시간이 많이 없어 보이거든요. 예, 이승원 해설께서 1경기 끝나고 잠깐 그 경기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데 첫 번째 경기는 저건 강민 플레이다 이런 얘기를 이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이 경기, 이 두 번째 경기 또한 강민 선수의 베테랑전 게임 운영을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더블 넥서스 이후의 물량, 그리고 물량만 고집하다가 이재훈 선수가 정말 그 테란에게 역전패당하는 경기들이 많았었는데 물량 어느 정도만, 지상군 어느 정도만 유지해놓고 스타게이트로 바로 넘어가는 플레이. 이재훈 선수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의 확장을 더 준비를 하고 있는 이재훈 선수입니다. 반면에 이운재 선수는 너무나도 답답하죠. 이거 센터 지역을 진출을 해야 내가 추가 멀티를 가져가든 그리고 상대방의 멀티 지역에 타격을 주든 뭘 하든 할 텐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맵의 특성을 따라가면서 그리고 맵에서 정말 그 확장하기 좋은 위치, 확장 순서까지 어느 정도 다 계산을 해가지고 온
예, 그런 생각인, 그런 모습인 것 같아. 바로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요. 바로 이렇게 언덕 쪽에다, 여기 포격이 가능한 지역이거든요. 포격이 가능한 지역에다가 포통캐논까지 건설을 하면서 지상병력은 딱 적정선만 유지를 하는 이런 식의 정말 효율적인 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이훈재 선수가 지금 센터로 진출하는데 이렇게 힘이 드는 겁니다. 네. 야. 중앙으로 나오는 자라 나오기만 하면은 우선 눌러주면서 자신은 예. 계속 확장하고 있고 다음 카드로 캐리어까지 다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는 이재훈 선수입니다. 노멀한 투팩토리는 이 맵에서 어렵다는 거를 지금 그 이훈재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서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 일단 확장 하나는 새로 추가되는 확장은 막아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훈재 선수 벌처를 활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훈재 선수는 이런 플레이 뭐 최근에 그 데프포스처럼 트렌드가 되는 그런 플레이가 맞기는 맞는데 너무 무난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상대는 좀 맵에 관한 특별한 전략을 특화된 전략을 준비해 왔는데 무난하게 상대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게임 운영이 굉장히 힘들어진 겁니다. 네, 자 방어병력 출동을 했죠. 벌처가 넥서스를 마저 지우지 못하고 후퇴를 했습니다. 이훈재 선수 또 하나의 커맨드 센터를 우선 확장을 하나 더 늘려왔죠. 네. 이훈재 선수도.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훈재 선수는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플레이는 가장 잘해주고 있다고 평가를 내릴 수 있는데요. 자 미리미리 심어놨던 스파이더맨 다 제거해놨고요. 네. 이재훈 선수. 아, 아래쪽에 확장을 한번 치고 들어옵니다. 이훈재. 예, 이쪽부터 먼저 공략하는 게 정석이죠. 이 이훈재 선수가 예, 센터 쪽에서 확장하면서 바로 그 다음 그 공격 위치로 선택한 이쪽 넥서스는 정말 그 탁월한 선택입니다. 지금으로서는요. 자, 병력이 대다수가 주력 병력이 오른쪽 내시 쪽으로 공격을 들어와 있는 상황에 이훈재 선수인데요. 자, 넥서스 바로 쉽게 파괴됐고 아, 병력 빠지지 않게 뒤쪽을 차단하고 공격해 들어오는 예. 이재훈 선수. 와, 야, 이재훈 선수 이 싸움도 정말 잘했거든요. 네, 이 싸움도 밀었네요. 예. 와, 넥서스 내준 만큼의 그 수확을 거두고 맙니다, 이재훈. 멀티가 하나 깨졌다고는 하지만 상대방의 주력 병력이나 다른 무슨 병력들이 이런 식으로 괴멸시킬 수 있으면 이재훈 선수 분위기 좋고 이훈재 선수는 와, 이거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상황입니다. 네. 여기서 그냥 넥서스 다시 지어도 되거든요. 자, 들어온 병력 싹 지워버리고 마는 이재훈 선수고요. 자, 캐리어까지 두 기가 먼저 생산이 되어 있습니다. 캐리어가 지금 막아놓고 있는 저 확장기지는 그 지상병력으로 공략하기에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이제는 캐리어가 더 추가가 될 거니까요. 자, 중앙으로 앞서 전공을 올린 병력이 다시 진출하고 있습니다. 확장 하나하나 늘려나가고 있는 네. 이재훈 선수인데 자, 이훈재 선수 이제 캐리어에 데뷔를 해서 네, 골리앗이 한 부대 정도 쌓여 있는 병력과 같이 예,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병력을 가지고 얼마만큼 캐리어를 견제를 해주면서 예 센터 쪽에 퍼져 있는 저 확장 기지를 아, 많이 없애주느냐 이게 지금 관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캐리어가 6대 정도까지 쌓이게 되면 이거는 지상군과 조합해서 상대방의 그 골리앗 탱크 벌처를 상대해줘도 되지만 캐리어가 단독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캐리어 6대 정도 되면은 가서 커맨드 센터 한번 강제 어택만 해줘도 깨지는 거 리페어 속도가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병력이 네. 중앙적으로 빠진 숨을 이용해서 앞마당 지역부터 먼저 치고 들어왔습니다. 이재훈 선수의 공격. 자, 탱크 추가되는 와중인데요. 방어력 없죠, 여기는. 이렇게 되면은 이걸 지키러 오는 선택보다는 지금 미니맵상에 병력 이동하는 게 보이고 있죠. 좋은 선택입니다. 지키고 있어봐야 지금 프로토스는 자원을 너무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테란이 이길 수가 없어요. 아머리만 일단 파괴하고 뒤쪽으로 살짝 물러갔다가 다시 한번 공격을 감행을 합니다. 이재훈 선수. 이재훈 선수도 캐리어를 생산을 해서 네, 상대 자원줄에 지금 타격을 주는 선택은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저 정리하고요. 이훈재 선수 입장에서는 저기는 그 위쪽에 있는 게스 확장 기지는 이훈재 선수가 가져가야 될 게스 확장 기지거든요. 자, 첫 번째 확장 커맨센터 파괴되버리고 맙니다. 뒤로 빠지고 있는 이재훈. 골리앗을 보냈습니다만 좀 뒤늦게 도착을 네. 했던 이훈재 선수. 이제 캐리어를 더 모을 것인가 아니면 지상병력과 조합을 할 것인가 이재훈 선수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단 캐리어를 더 생산을 하는 그런 그 결정을 했네요. 그리고 가스를 다 소비를 하면은 남는 자원을 이용을 해서 전부 다 이제 질럿을 찍어주고요. 네. 예, 이런 식으로 유닛 조합을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점점 강력해지는 데요. 이재훈 선수 진짜 플레이 좋은데요. 자. 최근에 이재훈 선수의 베테랑전은 네, 사실 그렇게 높은 점수로 주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플레이는 베스트네요. 네. 흔들림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파괴된 넥서스는 다시 복구를 했고 베스 지역에도 또 하나의 확장을, 가스 확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훈 선수에 대한 예, 평가를 하는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선수도 이길 것 같지만 어떤 선수에게도 패배할 것 같은 그런 선수. 그게
뭐 역전 패도 정말 많이 당하고 뭐 이렇게 유리한 상황에서 좀 방만하게 게임을 향하다가 패배하는 그런 경기들이 많았기 때문이었는데 지금은 승기 잡으니까 하나 파괴되면 하나 다시 가져가는 그런 플레이로 지금 꾸준히 유리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꼼꼼한 플레이 미리미리 캐논까지 자원이 되는 한도 내에서 많이 심어놨고요. 방어준비다 해놨습니다. 탱크가 캐논에게 깨지고 있는 상황. 와, 이윤재 선수의 그 지상 병력으로 저 다수의 병력들이 상대하는 플레이 또한 역시 좋네요. 터렛이 어느 정도 건설이 되어 있는 입장이었으면은 아무래도 네, 캐리어가 1위로 이동하면서 뭐 저런 식으로 견제하기가 좀 수월하지는 않았을 텐데 네. 일단은 캐리어가 뒤쪽에서 공략하기 정말 쉬운 규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쪽 게스 확장기 이제 약점이 되겠고요. 골리앗이 따라갈 수도 없는 지역에서 네.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훈 선수 자원 상태가 워낙 좋았고 자원 상태가 좋고 그 다음에 상대 병력을 못 나오게 하는 타이밍에 여러 개의 확장기지를 가져갔기 때문에 지금 이재훈 선수가 확장 두 곳이 또 추가로 당했다고 할지라도 밑쪽에 제일 처음 파괴됐었던 확장은 복구를 하고 게스 확장기지 센터 쪽에 있는 거 가장 가까운 게스 확장기지 한 군데를 더 확보를 했죠. 예, 지속적으로 지금 멀티를 3개, 4개 그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재훈 예. 선수 캐리어 좀 다 맞추면서 오고 예. 있죠. 추가되는 캐리어 뭐 하나 정도 잃어도 이제는 그다지 티가 안 날 정도로 자원 많고 확장 많고 예 이윤재 선수도 끊임없이 지금 골리앗 싸워주고 골리앗은 캐리어랑 상대를 해주고 탱크만 뽑아가지고 지상 병력 없는 틈을 틈타서 이렇게 넥서스 강제 공격하는 거 정말 좋은 겁니다. 예 그렇죠. 저 지역에 게이트가 예. 없다는 것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게이트에서 다크 템플러나 뭐 하이 템플러가 조금이라도 나와줬으면 저 지역에 저런 공격들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텐데 이재훈 선수가 자신이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캐리어를 이용해서 자신을 자꾸 휘두르니까 적당히 골리앗으로 방어만 해주고 탱크들을 추가 네. 멀티를 파괴하는 저 플레이 진짜 좋습니다. 야, 이거는 본질, 네. 본질이 또 비어있었습니다. 이훈재 선수 본질에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되거든요. 이 본질에 들어온 병력은 좋은 캐리어는 무조건 쫓아내야지만 역시 이제 골리앗을 생산할 수 있을 만한 생산 건물이 지켜지게 되는 거라 네. 아, 뭐 이훈재 선수 입장에서도 미래가 있는 겁니다. 아머리가 계속해서 예. 공격하고 뒤로 빠지고 있어 이재훈 네. 선수 아머리 없으면 아머리가 하나였다면 골리앗 생산 불가죠 이제부터. 네. 앞마당 지역에 있던 아머리 아 진작에 하나 파괴했고요. 본진에 숨어있던 것까지 찾아내서 지워놨습니다. 이제부터 자 뒤쪽에 들어와서 남아있는 골리앗과 정면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요. 확장을 11시 쪽에 하나 지웠고 이훈재 선수도 많은 공격을 파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주력 간의 싸움에서는 아, 상대가 되지 않는 규모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결국엔 이재훈 선수가 센터 지역에 멀티를 완벽하게 오랜 시간 동안 돌리고 있고 그동안 먹어놨었던 자원이 너무 많아요. 예, 그것 때문에 지금은 이훈재 선수가 경기 굉장히 힘들어졌다고 야. 보는 게 맞습니다. 예, 네. 캐리어 한 부대가량 쌓이는 타이밍에 저 정도 지상 병력이라면 이훈재 선수 더 이상 경기 유지하기 힘들고요. 지금 이 상태라도 뭐 본진까지 지금 치고 올라갈 수 있겠다는 그렇죠. 판단이 드네요. 앞마당 쪽을 막 복구하려는 찰나에 예. 또 공격을 들어오고 있는 이재훈 선수. 야 골리앗 더 이상 없죠 이제는. 이훈재 선수의 물량도 정말 만만치 않게 나왔고 그다음에 이재훈 선수가 캐리어로 뭔가 그 체제를 변환한 그런 그 상태에서도 계속 이제 계속 확장 기지는 끝까지 지키면서 물량을 생산을 해냈거든요. 네. 아머리가 파괴가 된 타이밍에 이런 식으로 이재훈 선수가 유닛 구황에서 오니까 네. 이거 막기가 힘든 거죠. 이훈재 선수도 정말 잘했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그 이재훈 선수가 지속적으로 멀티를 3개, 4개 유지하던 타이밍에 지금 미니맵을 보시면 알겠지만 멀티가 이재훈 선수도 센터 지역 딱 하나 있습니다. 이훈재 선수도 센터 지역 딱 하나 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지금 5시 지역이 지속적으로 공략을 당하다가 아슬아슬하게 복구를 하긴 했지만 이런 정도로 상대방의 자원수를 끌었다는 네. 사실은 좋네요. 자, 이윤재 선수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GG선언. 아, 슈마지오와 KTF의 2라운드 경기 또한 지금 보시는 이재훈 선수가 차지하게 됩니다. 아, 이재훈 선수, 김정민 선수에 이어서 이윤재 선수까지 격침시킴으로써 2연승. 자, 자신의 팀에게 2승을 안겨주게 됐고요. 이윤재 선수 아쉽게 1패를 당하게 됩니다. 자, 슈마지오와 KTF의 스코어는 아, 경기 스코어 2-0을 향해 갑니다. 자, 이재훈 선수 전혀 흔들림 없는 아, 완벽에 가까운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아, 이훈재 선수까지 잠재우는데 성공하게 됐습니다. 네. 2-0. 아, 2-0 스코어가 가장 위험해지기 시작하는 스코어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려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가장 또 역전의 시나리오가 잘 쓰여지는 스코어가 또 2-0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2대 0이라고 할지라도 슈마지오 팀 입장에서는 절대 안심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 이재훈 선수가 첫 번째 경기 그다음에 두 번째 경기에서 보여준 플레이는 예전에 이재훈 선수와는 좀 사뭇 달라진 그러니까 뭐 임동균 해설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강민 선수의 어떤 그 플레이 스타일이 엿보이는 여러 가지 전략 선택과 그다음에 테크트리 위주의 공격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옵드래군을 그 고집을 하던 그때 이재훈 선수는 안정적으로 보이기는 했습니다만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까지도 함께 보여준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신이 어느 정도 유리할 때 확장을 위주로 하면서 테크트리를 먼저 확보를 하면서 조합된 병력과 싸우기 때문에 테란 입장에서 뭐 확장은 미뤄도 테크트리를 못 쫓아가서 힘들고 그다음에 테크트리를 올리고 난 이후에 병력을 잡아줬는데도 불구하고 확장이 또 늘어나 있어서 또 힘들고 이중고를 겪게 만드는 셈이니까 이재훈 선수의 이런 식의 발전 그다음에 이런 식의 그 플레이 스타일의 변화 이런 것들은 테란 입장에서는 정말 까다로울 수밖에 없고 네. 이재훈 선수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좋은 선택이다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훈 선수가 또 2라운드 경기 이 데토네이션 엑스노트라는 경기 맵에 대한 숙지라고 할까요? 맵에 대해서 많이 이 분석을 해왔다라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1라운드를 이기고 선봉에 나섬으로써 2라운드까지 책임지겠다라는 각오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이재훈 선수가 지난 팀리그 때 그 1차전에서 패배하는 바람에 삼성과의 1전에서 1차전에서 패배하는 바람에 2차전에 필살기를 준비해왔었는데 그때 사용을 못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그 필살기가 무엇인지 확실히 보여주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확실히 이재훈 선수 스타일이 변했습니다. 그 일반적인 과거의 이재훈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이었으면 캐리어를 넘어가는 플레이보다는 아마 멀티 지역마다 게이트가 네다섯 개씩 있어갖고 그 지역에서 병력수 우르르 나오다가 결국엔 유닛 싸움하다 패배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포톤 캐논만으로 최소 방어 라인을 갖춰놓고 캐리어로 그냥 넘어가 버리는 플레이. 굉장히 강민 선수의 플레이를 보는 것처럼 매끄럽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네. 이 올킬에 성공하는 선수를 보면 표정 관리가 상당히 잘 되는 그런 네.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네. 이재훈 선수도 아직까지 전혀 흔들림이 없는 그런 표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라운드. 붉은색은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이 황색등이 들어온 쪽은 KTF 팀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어떤 선수를 세 번째로 내보내게 될 것인지 현장의 모습 함께 살펴보시죠. 역시 이윤열 선수 나오죠. 와, 예. 테란 1, 2, 3가 오늘 1, 2, 3번으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윤열 선수 그 프리미어리그 11연승에 빛나고 네. 무패입니다. 무패로 11연승에 예. 빛나고 이 팀리그에서도 정말 성적이 좋은 선수죠. 이 KTF 팀에 지금 이윤열 선수를 선택한 것은 그 뭐 정수영 감독 입장에서는 정말 당연한 선택이다라고 그렇죠. 생각이 되는 네. 것이 3경기 짐레어스 메모리 정글판이고 네 번째 경기 패럴 라인즈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3경기, 4경기 그다음에 5경기 뭐 아울러서는 그 올킬까지도 예, 좀 그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 이윤열 선수를 내보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막강 이윤열 선수와 이재훈 선수가 3라운드에서 맞서게 됐습니다. 이윤열 선수 뭐 컨디션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최상의 상태로 예, 할 수 있죠. 예, 그렇죠. 목이 메이고 예. 말았는데요. 예. 어처구니없다라는 표정을 짓고 계신데요. 예, 프리미어 리그 11연승. 지금 리그가 풀리그로 진행되고 있던 상황인데 11전 전승이라는 거. 아, 정말 대단한 성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자, 2대 0의 상황에서 KTF 세 번째 선수는 이윤열 선수입니다. 자, 양팀이 맞서고 있는 3라운드 경기 잠시 뒤에 2부에 계속해서 여러분께 이어드리겠습니다.